친구 뽀뽀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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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. 입으로 찬바람 들어가는데 노래하지 말고 입 꼭 다물고 가는 게 어때? 감기 들어. 왜? 감기 들면 아야 해. 그래. 알았어. 엄마, 엄마 봐. 엄마 바보야? 그게 무슨 소리야? 엄마 바보야? 엄마 바보라고 누가 그래? 지숙이 이모가. 이모가 그래? 바보래. 이모가 너 놀리느라 그런 거야. 엄마가 왜 바보야? 바보 아니야. 엄마 똑똑해. 바보가 어떻게 회사 댕겨? 지숙이 이모는 취직도 못하고 시집도 못 가고 날마다 신경질만 부리고 할머니가 속상해. 그치? 그런 소리 안 못 써. 우리 엄마는 시집 갔는데. 우리 엄마는 회사 다니는데. 그치? 이제 그만 자는 게 어떨까? 잘 시간인데. 응? 혜림이 안 졸린데? 엄만 졸려. 그럼 할 수 없지 뭐. 엄마 뽀뽀. 그래, 뽀뽀. 잘 자. 응, 엄마도. 엄마! 응. 나 잠 안 와. 어머, 우리 하나 잠이 안 와? 응. 자꾸 잠 안 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편안하게 누워 있어봐. 응, 엄마 안 갈 거지? 그럼. 우리 하나 착하지? 어서 눈 감고. 엄마가 저 인형 갖다 줄까? 응. 하나, 아빠한테 인사해야지. 아빠, 안녕히 다녀오세요. 아이고, 우리 공주님. 잘 놀아요. 네, 아저씨도 안녕. 안녕. 아이고. 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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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너 어떻게 거기 있는 거야? 어? 야, 여보, 이건 애기 울음소리야. 아니, 이거 봐, 큰일 났어. 애 탄 줄 모르고 그냥 왔어, 우리. 야, 그 개잖아. 어? 야. 아, 저 웃어. 애부터 좀 달래봐. 아, 아까 이름이 뭐였더라? 내가 들었었는데. 아, 울지 마. 괜찮아. 뚝뚝뚝. 어, 괜찮아. 애 이름 뭔지 물어봐. 이름. 예, 꼬마야. 너 이름 뭐냐? 어? 이름 뭐야? 난 박은재. 너는? 은채야! 나 어디 다친 거예요? 어떡해. 아우, 니가 흔들리는 것 같아. 옆에도 나고. 이빨! 이게. 은채야. 아빠. 어? 엄마가 사준 동화책처럼 됐으면 좋겠어. 너 그게 무슨 소리야? 너 개모한테 구박받고 싶어? 아니. 그래서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. 책 끝이 다 똑같아. 나도 엄마랑 아빠랑 셋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. 싫어. 안 신을래. 신데렐라 아가씨! 이 유리구두를 한번 신어보십시오. 싫다니까? 나 그거 안 신을 거야. 선생님! 그만 긁어. 너 긁는 소리 때문에 숙제 못하겠잖아. 야, 그거 다 틀렸어. 그거 58이야. 뭐? 29 더하기 29면 58이지 어떻게 49니? 확실해? 너 틀리면 죽어. 너 곱셈도 할 줄 알아? 응. 왜? 그럼 이거 풀어봐. 지 이름은 모르면서 산수는 잘하네? 나 이제 이름 알아. 뭐? 나 이름 있다고? 선우야, 이선우. 앞으로 선우라고 불러, 알았지? 웃기지 마. 그거 네 맘대로 지은 거잖아. 아니야. 봐, 여기 분명히 써있지? 이선우라고. 봐봐! 와, 그거 진짜 금반지야? 봐, 여기 분명히 써있잖아, 이선우. 이쁘다. 야, 나 한 번만 껴보자. 응? 한 번만. 안 돼. 딱 한 번만, 응? 다신 바보라고 안 할게. 안 돼, 싫어. 나쁜 년. 치사빠스 유치뽕이다, 응? 그래? 그럼
그럼 숙제니까요. 그림 되게 웃기다. 너 왜 이렇게 그려? 꼭 마귀 할머니 같아. 얘들아 이거 봐. 이게 뭐야? 몰라. 쟤 할머니 마귀 할머니야. 마귀 할머니. 마귀 할머니. 마귀 할머니. 마귀 할머니. 몰라. 이거 아마 할머니 같은데. 몰라. 은지야! 엄마, 엄마 가지 마. 엄마, 나 앞으로 잘할게. 착하게 굴게. 엄마, 가지 마. 오늘부터 마방일을 그만두거라. 그리고 낭도 수업을 해보거라. 예? 아버님, 그럼 개소문이 낭도가 되는 것이옵니까? 며칠 전에 시장에서 봤는데 할 말이 있어요, 아줌마. 알았어. 금방 갈게. 너 건어물집 조박사 아저씨 딸이지? 조은지예요. 은지가 언니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뭔데?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다른 밝은 데로 갈까? 너였구나. 아이들을 죽인 게. 증거 있으세요? 장학생 명단을 해킹한 후 네 모습이 확인됐어. 장학생으로 네가 아닌 다른 애들이 선발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계획을 세웠겠지. 범행에 들킬 때를 대비해서 세 번째 후보생인 곽지수 이름을 도용해서 메일 계정을 만들고. 교무실에 압수당한 핸드폰을 이용해서 아이들한테 메일을 보냈어. 앞에 세 명만 사라지면 장학금은 네 차지니까. 정미영, 널 서진원, 차수현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. 난 걔네들한테 죽으라고 하지 않았어요. 답안지 비밀번호를 가르쳐주겠다고 했지. 죽으라고 한 건 아니에요. 걔네들이 스스로 죽은 거예요. 밟히기 싫으면 먼저 밟으라면서요. 지면 끝이라고 그러셨잖아요. 말도 안 돼. 전 배운 대로 한 것뿐이에요. 난 잘못하지 않았어. 잘못하지 않았어! 갔다 왔어요. 너 뭐 있어? 뭘요? 왜 우리 가게 앞에 다른 차가 주차돼 있어? 언제 됐지? 몰랐어요. 내가 다른 차 못되게 잘 보고 있으라고 했잖아. 도로는 가게 소유가 아니거든요. 그거 상식이에요. 그렇게 잘난 애가 주차 자리는 못 지켜? 그만 좀 해요. 그만 좀 하라고요. 잘난 것들은 다 잘난 것들하고 뭉쳐서 하는 거라니까요. 정약교를 하는 게 괜히 있겠어요? 언니가 그 잘생긴 아저씨 주차할 때 지켜주는 게 사랑인 줄 알죠? 그걸로 충분하다 싶죠? 그런다고 언니만 알아줄 것 같아요? 나도 하루 만에 눈치챈 걸 그 아저씨가 모르는 것 같아요? 모르는 척 하는 거라고요. 그래야 주차할 자리라도 생기니까. 비행기 좋아하는구나. 나도 좋아하는데.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었을까? 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.
언니처럼 멋있는 파일럿이 되고 싶은데 난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. 맨날 애들한테 괴롭힘만 당하고. 아깐 죄송했습니다. 삼간택엔 가지 않겠어요. 정말 중전으로 간택되는 것은 아닌가 두렵습니다. 하면 처음부터 간택단자를 넣지 말자 했어야지. 이제 와서 이게 무슨 짓이야?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. 아버지하고 우리 집을 위해서 나 하나 눈 질끈 감으면 된다.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전 앞에니까 뵙고 나니까 못하겠어요. 아니, 하고 싶지 않다고요. 아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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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한구 유생의 야식 되십니까? 뉘신지 군주의 아내, 일국의 국모, 그에 걸맞는 화려한 일상과 또한 권세. 차라리 이렇게 손에 잡히는 확실한 미래를 선택하세요.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. 그래서 마마께서는 행복하십니까? 왕세자의 아내이고 후일의 국모가 되실 것이라서, 그에 걸맞는 권세 또한 마마의 몫이라서 행복하시냐고요. 병원 진단서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도 한 통 떼주세요.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? 해보는 데까지는 해봐야죠. 참,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, 그때 기자들 앞에서 사탕 먹고 살았다고 했잖아요. 혹시 이 사탕이었나요? 맞는 것 같아요. 박하사탕이었어요. 혹시 이거 준 사람 얼굴 기억해요? 전혀요. 그럼 뭐 입었던 옷이나 인상착의 같은... 워낙 어릴 때 일이라...